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윤상은 빅 마우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입사시험 서류 합격자 명단에 사달라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이 남성은 드라마 야인시대의 사달라 캐릭터를 좋아해서 사달라로 빙의해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는 코레일이 블라인드로 적격, 부적격으로만 거르다 보니 아무나 막 지원하기에 코레일의 경각심을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썼다고 덧붙였고 코레일은 허위 지원으로 다른 지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채용 관련 논란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내년부터 휴대폰 등을 통한 개인 실명 인증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며 장난 지원자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짐을 사칭하는가? 누가 짐의 이름을 사칭하여 입사 원서를 썼느냐 말이야. 짐이 그 원서를 보니 이렇게 적었다구나. 저는 미군들과 협상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군들은 남한 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루 1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4달러. 짐에 대해 아주 잘 아는 녀석이로구나. 허나 이자에겐 마구니가 끼었다. 그런 거 할 시간에 본인 취직에 더 신경을 쓰라 이 말이다. 그리고 짐은 미륵인이라. 아무리 입사 지원서라도 이렇게 짐을 낮춰서 저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다. 이런 똥막대기 녀석아. 그래도 다른 지원자에게 피해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채용 과정의 허점을 드러내준 것도 의미 있지 않나요? 누구인가? 누가 짐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라는 접두사를 쓰는가? 누가 감히 그래요가 아닌 그래도를 들이댔느냐 이 말이야. 그 허위 지원자까지 처리하는 회사는 그만큼 더 일이 늘어난다. 그리하여 생긴 로고는 이 누가 보상을 하느냐 말이다. 이 미련한 똥막대기야. 여봐라. 그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하라. 벌금은 4달러. 오케이. 땡큐. 유명 다이어트 업체가 소비자가 쓴 부정적인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후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영업방해도 받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후기를 쓴 소비자는 20대 여성 박모 씨로 1년 동안 2천만 원을 들여 체중관리를 받았지만 요요 현상이 찾아와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후기를 올해 초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고 최근 이 다이어트 업체가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글을 지우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했지만 박 씨는 한쪽으로 편향된 후기만 접하는 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달리기에 빠져있는 네, 찰스입니다. 상품 후기를 적었는데 회사에 불리하게 적었다며 법적 조치를 위한단 이거 실망입니다. 무려 2천만 원이나 들여서 살을 빼고 싶었는데 다시 요요가 와버린 그 소비자의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업체였다면 그녀를 고소하기보다 그녀에게 다시 한번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을 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살을 다시 뺀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홍보가 또 없을 텐데 그 기회를 이렇게 놓치시네요. 예, 상품 후기는 광고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후기에 안 좋은 말 썼다고 고소할 생각을 하는 자 누굽니까?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7일부터 14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잇따라 발표됩니다. 노벨위원회는 7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평화상으로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16살 그레타 툰베리를 유력한 후보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학교에 가는 대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인 시위를 하며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로 떠올랐습니다. 네, 뭐 안녕하십니까. 봉해 페르소나 송광호입니다. 그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저도 그 노벨 평화상감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입니다. 아, 이 녀석이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아주 똑똑하고 현명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아내 몰래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줬다가 아들에게 들켰는데 엄마한테 이러질 않아. 대신 나한테 입막을 하면서 손을 내밀지만 그게 어딥니까? 아내가 알면 쫓겨날지도 모르는 판에 얘가 뭐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 지 엄마가 아빠한테 좀 화가 났다 싶잖아. 막 울어. 막 울어갖고 엄마가 지한테 가게 만들어. 심지어 100일 때부터 그러더니 요즘은 아빠 늦게 오면 문도 열어주고 아빠가 늦으면 자기랑 있었다고 알리바이도 만들어주고 말이야. 가만 있어봐라. 이런 애한테 노벨평화상 한 주면 누굴 준다 이 말입니까? 에? 아들아, 네 덕분에 집안이 평화롭구나. 용돈? 어? 줘야지. 그럼 얼마 필요하냐? 우리 아들 역시 난 다 계획이 있구나.